미기 윤득사 미기 미기 아니고 미기입니다. 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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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미기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은 유튜브를 안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방송보다 더 유명하죠? 네 미기 아닙니다. 미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미기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딱 열 분 계시는 것 같은 소린데. 자, 두 번 인사하면 우리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름다울 미 기운기 노래로 좋은 기운을 쏘아 쏘아 저쪽까지 쏘아 드리는 가수 미기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미기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오늘 또 잠시간 저하고도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가자! 아니죠. 그러니까 어깨 좀 가볍게 하고 우리 한번 다음 곡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한 번 사는 인생 뭐 걱정거리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노래 있어요.
맞아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요, 지금 그 표정. 그 표정. 소풍 같은 인생 두 번째 곡으로 갈게요. 혹시라도 지금 뭔가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 이기는 사람이니까 라고 분명히 미래에 그렇게 파이팅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웃으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이 곡을 87년도에 촛불잔치 이재성 선배님이 내셨었는데 제가 인터넷 방송 미기쇼에서 다시 부르면서 역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00만 조회수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성 선배님이 저에게 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미기의 그지밥! 미기의 곡이 됐어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미기의 그지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초식동물이지만 화나면 무서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 있는 소시민 같지만 우리가 또 욱할 땐 또 욱하잖아요. 뭔가 힘센 동물은 아니고 귀여우면서도 힘센 동물? 이래서 참 이 노래 좋아하는데 꽃불쏘라는 곡 들고 왔습니다. 자, 보내드릴게요. 있어요. 천년지기. 감사합니다. 아, 알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미기의 천년지기 다음 곡으로 준비할게요. 저 봐!
정말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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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가슴이 앵콜을 하네요. 아이 소리가 작은가요? 아이 안 들려. 안 들린대요. 한 번 더 앵콜. 미기 미기. 방금 앵자는 들렸는데 그 뒤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네. 다시 한 번 앵콜 앵콜. 자 그러면은 화끈하고 즐거운 노래로 앵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진짜 아모르 파티. 파티. 자 일어나세요. 갑니다. 워츄 워츄. 후. 산다는 게 자 일어나세요.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소리로. 자 이경민도 일어나서.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
아모르 파티. 지울 수